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알권리 지킴이 박대현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전진환 전공도사께서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공도사 전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눈높이 요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높이 요정 전예은입니다. 네. 자, 시민방송 RTV의 알권리가 갈수록 그 시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꼭 필수적인 영양분을 보충해드리는 그런 소중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태원 참사 얘기를 우리가 또 한번 더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요. 이게 워낙 그 2차 가해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또 국민의 또 알 권리하고도 또 연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시민, 그, 알 권리, 시민방송 알 권리에서, 이태원 참사를 다시 다루게 된 이유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이태원 참사가 이제 발생한 지 이제 두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아직까지 진상규명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네. 또 관련자들 처벌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요, 하다못해 해경이라도 해체했거든요. 예, 그게 뭐 쇼일지라도 모르지만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단호한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부는 그냥 조문 몇 번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 그냥 무시하고 있고, 또 일부 보수단체나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이 지금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그런 이제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잊고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들입니다. 예,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런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정말 20대, 30대, 정말 10대까지 이 서울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운명을 달리했는데 우리가 이걸 잊는다는 거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한 차원이고, 또 이런 뭐 기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네. 정말 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보관이 되어 있었지만이 저희가 기억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하고 기억을, 네. 할 수 있어야지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그 독일 사례를 지난번에 한번 알려주셨잖아요. 네. 아주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었는데요. 독일 러브 퍼레이드 압사 사고에 관한 일입니다. 2010년 7월에 독일 두이스부르크에서 있었고, 이거에 대한 재판, 그러니까 21명 사망하고 500여 명이 당한 이거의 재판을 독일 시민들은 12년을 끌고 갔었습니다. 12년이요? 네, 12년 동안 해서 그냥 코로나로 재판이 그냥 빠르게 종결되긴 했지만, 아직도 너무 우리는 그거 잘못했다, 빨리 이렇게 마무리 진 거가 잘못이다라면서 아직도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12년 동안 형사재판을 127건에 관한 형사재판을 했다고, 네. 하십니다. 네. 끝까지 잊지 않고 따지고 기억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주민선거를 통해서 이 두이스부르크 재선 시장님이, 네, 국민 소환 투표를 통해서 시장 퇴출되셨 지요. 네. 그게 참 대단하네요. 네. 12년 동안 잊지 않고, 네. 시장을 결국 퇴출시켰군요. 네, 네. 시장을 퇴출시켰고 재선 시장이었고 막 했는데, 네. 독일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네. 독일은 우리처럼 시장을 직접 뽑지 않거든요. 시의회가 뽑는데도 주민들이 다시 불러와 가지고 너 시장 하지 마 이래 가지고 결의가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 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하시는 분들에게, 네, 우리는 끝까지 기억하고 따지겠다는, 네, 의지를 밝힙니다. 네, 독일 사례가 우리가 이제 세월호도 지금 8년이 지났는데, 물론 이제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뭐 이제 그만하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뭐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지금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탄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나요. 네, 그 유가족들끼리 연대. 사실
그 유가족들의 마음은 유가족들이 알잖아요. 예,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잘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8년 전에 그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지금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마음속 깊이 좀 이렇게 감동과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세월호 때는 그 전에 5.18 유가족들이 위로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연대입니다. 네. 네. 독일사를 생각하면 세월호 8년도 그렇게 뭐 긴 시간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또 다시 재발을 방지하고 이러야지만이 역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 10조를 보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행복 추구권이네요. 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아, 정말 너무 좋은 말인데 이런 그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선언이 헌법적 이 선언이 이 선언에 거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인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권 아닙니까? 네. 예.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여기에 보시면 국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가 지금 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했다. 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에요. 그러네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런 일이 참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하고 기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해야죠. 네. 근데 지금 보면 그런 일이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네. 예, 마치 그냥 자기들끼리 놀면서 죽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저는 국민들 중에 일부가 지금 뭐 놀면서 죽었다. 제게들은 파티하면서 죽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뭐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놀 때도 왜 인권을 확인해야 되고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 됩니다. 저는 네. 안전하게 길거리를 걷고자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나라가 나를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게 또 나라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지난 그 16일인가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제가 네. 있었습니다. 날이 얼마나 추웠던지요. 그날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와서 그 추운 한파 속에서도 희생자들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들으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유가족들과 함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참 그 대통령인 대통령 부부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은 49제가 열리는 그 시각에 안국동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참여해서 술잔을 사면서 마치 뭐 축하라도 하듯이 그런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서 당시 이제 그 행사 49제를 참석한 시민들이 정말 그 어마어마한 분노를 공분을 샀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부 정치인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을 들었어요. 예, 요즘에 누가 49제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49제라는 게 꼭 종교적 행사가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돌아보고 위로하고 국가가 그런 거 좀 하기가 어렵나요? 꼭 이때 성탄절 트리에 점등해야 됩니까? 성탄절이 뭡니까? 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한 예수의 정신을 기리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바로 이런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같이 함께 하고 이분들을 향해 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고 이게 그 성탄절이지 여기에 점등 켠다고 예? 크리스마스가 정신이 돌아옵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모습에서 굉장히 공감 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행보를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엄중한 항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슬퍼하는 분들은 주로 그렇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구나. 저게 네. 내가 왜냐하면 길 가다가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고 특히 자식을 잃은 사람의 마음은 자식을 또 나아본 사람만이 또 알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통령 부부가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본인들의 선택에서 자식을 안 낳은 거겠지만 자식이 없어서 혹시 저런
생각을 하나. 정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공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개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 저도 자식 없고 네네. 저도 결혼도 안 했지만 저는 네. 공감이 엄청 되고 저도 같이 막 눈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에 살고 계신 분에게 공감을 요청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은 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유가족들의 아픔이 점점점 퍼져나갈 겁니다. 네. 네, 세월호 때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세월호의 그 유가족들의 요구로에 대해서 계속 무시했습니다. 무시했죠. 예, 그래서 청와대에 1박 2일 동안 항의 농성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여론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탄핵을 당했단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유가족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예, 앞으로 유가족들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 계속 위로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진심 어린 사과, 예.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의 단순한 요청입니다. 되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축하하는 이런 자리에 가서 술잔을 보면서 웃고 즐기는 모습은 그 희생자들의 가슴에 또 모술 또 박는 네,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떡 돌린 건 언제죠? 떡도 그날입니다. 네. 그날이에요. 네, 네. 떡은 그 다음 날인데 뭐 바로 이어진 날이죠. 그래서 희생자들이 이제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보고 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명단 공개가 폐륜이냐, 오히려 명단을 감추는 것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은폐다. 오히려 그렇게 지금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안전부가 원래 명단을 갖고 있었는데 명단 안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했거든요. 거짓말했죠. 이 정부는 참 거짓말을 되게 쉽게 자주 해요. 네. 예, 그리고 또 거짓말 쉽게 닦고 탈로가 나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행안부 장관이라면 예, 그 유가족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좀 지시를 해가지고 이 명단 공개가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작업을 다 해야지 자기들이 뭔데 다 비공개를 하는 겁니까? 이게 문제인 거, 이게 인권 침해예요. 네. 아니, 내 아들이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자기들이 알아서 비공개를 하냐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탐사나 민들레에서 그걸 공개했더니 그게 오히려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우리가 연락처를 모르니까 유가족들한테 연락을 못 하는 거죠. 네. 예, 반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돌아가셨는지. 이제, 거기에 사진도 공개되고, 그분들을 하나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추모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여전히 지금도 비공개를 원하시는 유가족들도 계세요, 그렇죠. 사실은.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정부가 먼저 했어야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는 답변서도 굉장히 저희는 불쾌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자, 이게 보면, 그날 우리 49제 참석한 날 네. 보면, 희생자들 이름이 호명되는데 158명이 아니고요. 네. 한 90여 명 정도. 그리고 뭐냐 하면 나머지 분들은, 못 찾은 거예요. 희생자가 누군지를 유가족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 공개를 하기도 어렵고 또 연락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데 행안부나 정부에서는 전혀 그 유가족들의 요청에도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한번 그 행안부에다가 네.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해봤어요.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을 공개해달라 이렇게 네.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정보공개법 9조 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망자 명단은 개인정보라 보기 어려워서 공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있으므로 비공개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름만 공개해달라 했는데 네. 거기에 주민번호를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주민번호 등과도 연결돼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 역시도 기각이 됐습니다. 이유는 일단 이 정보가 사망자 및 유가족을 특정할 상당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태원 사망자 명단은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갖고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족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유족과 관련이 없는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명확치 않다. 저는 유족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또 이렇게 이제 또 확대 해석을 하면서 공익으로 보기 힘들다. 유가족들의 기본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오히려 개인정보의 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가족들의 그 권익인지 아닌지 제3자 의견 청취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일일이 전화해서 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근데 네. 지금 안 물어보고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의적으로. 예,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뭔데 유가족들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앞에서는 유가족들이 우리의 자식들 이름 공개하는 게 뭐가 문제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가족들의 지금 권리에 대해서 지금 너무 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정보공개 처리 방법이에요. 이거 지금 이의 신청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는지도 제가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정보공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적절하지 않고 이게 정보공개법의 주무기관이잖아요. 네. 행정안전부가. 행정안전부가 이런 거 있을 때 다 일일이 좀 물어봐야죠. 그게 네.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자꾸 이렇게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니 찬성하는 분만 이름만 공개하면 되고 주민번호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주민번호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예, 이런 게 전형적인 이제 정보공개 답변에서 이상하게 답변하는 거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 항의를 표합니다. 자, 이게 이제 행정 심판까지도 결국은 이제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행정심판까지 하실 거예요? 네, 행정심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신청에서 이제 멈출 문제가 아니고 행정심판을 해서 실제로 정보공개법에 보면은 제3자 의견 청취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는 우리 2차 가해에 대한 얘기죠. 네. 네. 아, 이건 대선 때부터 심각했다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이제 참사가 났을 때 포탈이나 언론에서 댓글을 막아야 됩니다. 네. 왜?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걸 보고 잘못하면 유가족들이나 그 또 살아남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엄청난 인권 침해에 시달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인권 침해죠. 네. 모습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런 거는 왜 또 이런 거는 정부에서 왜 안 막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희한하죠. 예, 보면 이름은 공개 안 하고 또 오히려 이런 게 또 살아계신 분들의 또 인권 침해하는 이런 댓글은 또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국가에서 요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렇죠. 아니 참사 댓글에 혐오가 58%다. 이거는 진짜 이런 걸 방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국가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참 이런 2차 가해에 우리 희생자 가족들, 특히 이제 부모들은 이 참 마음이 더 아플 텐데 심지어 거기 있는 생존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생존자들은 지금 이런 그 2차 가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죠. 요번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이제 알려지는데 친구 3명, 절친 3명이 갔다가 혼자 살아남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이 악플 보고 이제 이분이 스스로 또 목숨을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고등 이제 17살이잖아요. 네. 참 그 이건 진짜 국가에서 이렇게 네. 유가족들하고 이 생존자들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각 언론사도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 돼요. 예. 이거 진짜 이분들이 얼마나 이 살아남은 이 친구는 얼마나 그때 괴로웠겠어요. 지금도 수많은 살아남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그 네. 현장에 계셨던 분도 있고 또 구조하다가 또 못 구했던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정부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좀 정신을 차리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보호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출생률이 자꾸 떨어졌다고 하는데 있는 우리 아이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네, 출생률이 떨어진다고 탓만 하고 있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뭐 말씀드리면 그 한덕수 총리는
공감 능력을 좀 키우시고 말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이태원 고교생 그 죽음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굳건했으면 이런 표현을 왜 쓰는가요? 예. 근데 참. 2차 가해로 사망을 당한. 예. 답답해요. 이분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하신 분인데. 아, 그래요? 예. 이게 좀. 야,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예. 네. 이게 좀. 좀 괴롭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분이. 네. 김앤장 출신이에요, 이분도. 네. 총리가 저는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앞으로 이 말의 어떤 격조, 그 영어 많이 쓴다고 말의 격조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쓸데없는 보호체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좀 쉬운 말로 좀 국민들을 품는 또 유가족들을 좀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말들을 좀 앞으로 좀 쓰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때도 그렇고 이제 다른 재난 상황에서 이제 구조 요원들의 심리 치료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던 정부였거든요. 그런데 네. 어째서 이렇게 이제 본인 탓을 하게 되는 정부를 만나게 됐는지 진보는 너무 더디고 후퇴는 어쩌면 이다지도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말들을 좀 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분이 이제 오지원 변호사라고. 아, 변호사시군요. 예, 그 예. 사참이 사무처장이었잖아요. 예.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세월호와 관련돼서 네네. 이제 가장 오랫동안 이제 조사를 하시고 유가족들을 만나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쓴 거 좀 읽어보고 싶어요. 사이코패스, 폐륜 정부라는 말이 언론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둘 다 최악이라 이런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박근혜보다 더 공감 능력이 없고 더 무능하다. 아하. 박근혜는 참사 한 달 뒤 해경 해체라도 얘기했다. 지금처럼 아무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수사 결과 탈행만 하며 축구팀 불러 만찬하고 국민들 불러 잘하지 못하는 정책을 홍보하고 피해자들을 모욕주고 외신 해견함다시고 망신시키고 이러진 않았다. 이게 진짜 이분의 말이 다 맞아요. 그러네요. 네. 네. 국민들이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예, 논문이라도 흘리고 예, 해경 해체라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그때는 그게 참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때도 뭐 쇼라고 문제적인 했지만 뭐 이런 예.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건 쇼라도 해야죠. 어떻게든. 예. 근데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진짜 진심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 뭔가에 그런가 좀 원운을 좀 달래주는 뭔가 그런 이제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혹시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렇게 하다가 탄핵 당할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유 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마약 부검을 제안했고 대못을 정말 꽝꽝 박습니다. 네. 정말 저는 말을 입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그날에 이태원에 이제 할로윈 데이 때 온 사람들은 다 마약에 취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축제들은 마약에 쩔어서 하는 축제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런 이제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검도 마약 부검을 하자고 하는 제안을 해서 실제로 했어요. 몇 분을. 근데 다 안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그리고 지금도 자꾸 이렇게 마약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하고 경찰들이 이게 참 뭔가 이렇게 집착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그게요. 네. 지난번에 저도 이제 집회 그 촛불 집회 가다가 네. 그 옆에 있는 또 이쪽에 한쪽에서는 또 그 뭐 극우 단체들의 집회가 또 있었잖아요. 네. 거기 현수막을 보고 제가 아 이것 때문인가 싶었어요. 뭐냐면 국내 유통되는 마약의 대부분이 북한에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새로운 마약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또 공안 전국으로도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 아이고.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아까 기본권 얘기도 했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무죄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왜 마약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이태원 참사와 마약을 등치시켜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 다 마약, 그럼 10만 명이 다 마약 복용자냐.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정부 책임할 거. 그 마약이 그렇게 퍼지도록 놔둔 네. 정부의 책임이 더 클 것 같아요. 마약 수사는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 제보와 제보를 통해가지고 이제 이게 물고 계속 꼬리 물면서 이제 들어간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10만 명이 모인 것에서 그냥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마약 수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뭔가 또 이 박근혜 정부 때 하고
기시감이 드는 뭐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근데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다 구면 조끼 입고 있는데 왜 탈출을 못 했나요?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다 네. 그때 돌아가신 분들은 다 배 안에 있었는데 구면 조끼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네. 모르고 여기엔 다 압살을 당했는데 뇌진탕 얘기를 갑자기 네. 왜 하고 있는지 네. 지금도 돌아보면 정말 이상한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참 이것도 뭔가 잘못된 제 지금 보고를 받고 정보를 잘못 들은 거죠. 네, 잘못 네. 보고 네. 보고를 받고 지금 이런 이제 발언들을 한 것입니다. 아니면 보고 자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상황을 네. 잘 모르고 있는 네. 수도 있고 사람이 많이 죽었다더라. 네. 거기 뭐 마약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아 그러면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이렇게 그냥 확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보고를 잘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소방안전대책이네요. 예, 이거 이제 할로윈 대회 이제 데이에 때 소방안전대책이 잘 보시면 2020년, 2021년, 2022년에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네요. 거의. 예.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네. 다 또 거의 똑같고 뭐 문건도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실은.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예. 이게 문건 따로, 저 행정 따로. 이게 전형적인 이게 이런 거예요. 구청장이 용산구청장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문건만 만들어 놓고 면피하면서 맞아요.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너네들 뭐 했냐 이러면 뭐 이런 문건 제시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도 이렇게 준비했었다. 실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게요. 아주 이제 그 면피하는 행정인데 이런 행정에서 굉장한 위험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진짜 행정력은 들어가지 않는데 행정 문건만 남겨놓는 거예요. 예. 작년 문서 불러와서 올해 걸로 연도만 바꾸고 예, 똑같이 하고, 네. 예. 지금 그러네요 보니까 예. 폰트도 뭐 거의 같고 그러니까 구청장이요 지금 이 용산구청장은 이 할로윈 대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관심도 없고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은 지금 자기 면피하기 바빠요. 지금 뭐 전화기도 없애고 지금 엄청 바쁘거든요. 그래서 예, 왜 구청장을 왜 하시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요. 그냥 구청장 되면 그냥 재밌는 일만 있는 줄 알았는가 봐요. 예. 이분이 그 구청장 되자마자 그 지역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결과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구청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네. 예.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럴 때 공무원들이 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그냥 문건만 생산해 놓고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 정보공개 청구해 보면요. 뭐, 인력 다 배치해 놨대요. 네. 예. 근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없어요. 사람이. 이러면서 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예. 참 답답하죠. 자, 그, 여기 보면 이제 할로윈데이 대책회의를 이제 3년치를 쭉 보니까 2020년, 2021년에는 구청장이 참석을 했네요. 네. 그런데 2020년 올해는 구청장이 참석을 안 했어요. 네. 이만큼 할로윈 데이에 관심도가 격화된 거죠. 심지어 네. 경찰 소방 쪽에서도 참석을 다 했는데 네. 아예 참석 안 한. 네. 네. 경찰 소방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네. 마약 수사하고 그날 네. 집회 시위 관심 때문에 다 딴 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 네. 전혀. 그러니까 지금 구청, 경찰, 소방이라고 하는 이 3대의 그 요인이 네. 다 지금 빵꾸가 났던 겁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장은 네, 외국에 있었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행정이라는 것이 공백이 생기면 국민들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예. 이런 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교통통제에 대한 이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소방안전대책이네요. 네. 교통통제는 소방안전대책에서 했는데 네. RTV에서 경찰청에도 같은 자료를 청구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이제 공개를 하고, 교통, 이제 용산경찰서에서는 또 이렇게 비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네. 같은 기관에서 같은 문건, 비슷한 문건을 생산했는데, 한쪽은 비공개하고 한쪽은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경찰이 뭔가를 감추는 건가요? 왜 그러죠? 경찰이 뭔가 탐탁치 않은 일이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내부에서 이날 네. 교통 통제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네. 예, 인력이 파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상당히 예, 입증해 주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실제로는 배치는 안 했는데 통제 대책만 존재했다거나 아니면 문서를 있죠.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네. 그러진 않겠네요. 뭔가 지금 외통수에 걸렸다. 네. 예, 이런 거를 지금 이 합동수사본부는 이런 걸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빨리 압수수색하고, 네. 이거 지금 어느 쪽인가, 문건을 만들었는데 안 간 건지,
예. 문건을 만들었는데, 예, 문건은 그냥 문건만 만들고 배치도 하지 않았고, 그렇죠. 뭐 그랬는 건지.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처벌이 아주 셀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이 정보보안법 9조 1항에 보면은 뭐 재판 중인 뭐 이런 네. 내용이라든지 또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비공개 사유로 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걸로 대부분 이제 비공개를 다 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제 불리한 진술이 나올까 봐 네. 불안한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뭐 재판을 하지도 않고 있고 재판하는 게 있나요? 예. 이제 뭐 이분들의 주장은 수사를 하고 앞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그렇다 하고 있는데 세월호 때도 그때 다 비공개했어요. 네. 그리고 그 비공개한 것들을 또 압수수색을 다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용산구청장과 이 비서실장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휴대폰을 가장 그 화장실 아니 압수수색도 안 당하셨는데 왜 휴대폰을 버리셨을까요? 예. 아, 놀랐습니다. 이게 한동훈 장관이 가르쳐 준 건가요? 왜 이러나요? 예. 설레를 남기시겠다고. 네. 뭐 본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네. 하는 거지만 네. 이게 구속 사유거든요. 증거인멸하고 있거든요. 예. 네. 구속 왜 안 시키고 있죠? 예. 아, 참. 이분들은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막 휴대폰도 버리고 문건도 비공개하고 있고 막 네. 지금 문건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의심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뭐 근데 아직도 그대로 구청장 업무 보면서 네. 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구청장으로 지금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예. 상황이네요. 사실은 이제 그 업무를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뭐 그 점에 있어서는 이상민 장관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해요. 네, 비슷하죠. 네, 이상민 장관도 지금 뭐 자기가 지금 현재 조사하는 주체로 지금 경찰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얼마 전에 경찰 또 막 승진시키고 그랬잖아요. 경찰국장. 네, 네. 밀정. 치안정감으로 소속 승진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네. 예. 근데 수사는 또 하라고 하고 있고 자기를 언제 인사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수사합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인력 부족한 거는 뭐 시위 때문이다. 예전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음 정보 공개한 자료는 용산 경찰서에서 받은 네. 자료인데요. 연도별로 경찰이 그 배치됐던 인원수를 우리가 정보 공개 청구를 네. 했었어요. 그랬더니 경찰 인력이 얼마나 했냐? 2021년에는 265명에서 2022년에는 137명이었다. 이렇게 됐네요. 네. 네. 지금 우리 그 RTV에서 계속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경찰하고 검찰이나 또 앞으로 국정조사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좀 제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정보 공개 청구를 계속 하고 있고, 여기 인원도 계속 공개되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비공개하고 있는 문건들도 있단 말입니다. 예. 야, 잘 보시면 국정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2021년에는 265명을 파견했는데 왜 2022년에 137명을 파견했는지. 이 또 137명 중에 그 도대체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뭘 했는 건지. 마약 수사하느라고 137명 했으면. 예. 이건 137명 하나만 한 거죠. 그렇죠. 이거 네. 지금 뭔가 면피하기 위한 숫자거든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네. 마약범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 뭐 혼잡하고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일부러 방치했다고도 네. 하잖아요. 네. 다큐를 찍어야 돼서. 네. 그러니까 이런 문건들에 대해서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예. 네. 그냥 현장 가셔가지고 이거 왜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이런 거 묻는 거는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만한 얘기고요. 이런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들이대면서 이제 질문을 하시고 여기 허점을 파야 되는 거죠. 특히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는 국정조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아니 참 이 창원에서 네. 그 시의원이 창원 시의원이 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분은 또 비례대표 1번이에요. 네. 예, 여러분들 시의원이나 저기 국회의원들의 비례대표 1번이라는 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네. 예, 배려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이분이 뭐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비례대표 1번이면 지금 사회적 약자 중 제일 약자가 지금 유가족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분들은 지금 뭔가 하나 잡을 데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나라 구하다 주거냐 이런 말 하셨죠. 예. 네. 이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막 심지어 내가 공인인지 몰랐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이 더 화가 납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약간 비꼬는 얘기죠. 내가 예. 공인인 줄 깜빡했대. 예. 이게 사실
이 시민들이 대표잖아요. 뭐 비례라도 하더라도 자기가 대표로 거기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공인인 줄을 망각하고 살았다는 것은 평소에 다른 행정 정책이나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월급 자기가 버는가 보죠? 예. 아, 지금 공인이... 월급을 지금 누구한테 받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 공인 아니면은 뭐 이런 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하셔서 자녀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가 있냐 없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게 참, 네. 이 아무리 국민의힘이지만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굉장히 이거 이런 얘기들을 말 그냥 술자리에서 한 게 아니에요. SNS에 했단 말이에요. 예, 자기가 그냥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정리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이제 뭔가 유가족들을 모욕 주기 위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단 말입니다. 예, 이런 분들은 빨리 시의원에서 제명시켜야 됩니다. 예. 사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SNS 개인적으로 이제 올린 걸 하더라도 공인의 말은 다 이게 기록에 남고 그런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라는 것을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저 이 창원시 의원의 말에 대해서 김민아 의원의 말에 대해서 또 이미애라는 또 김혜씨 의원이 이분도 아마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응원 메시지를 또 보내가지고 이것도 한번 또 난리가 난. 시민 여러분 뭐 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네. 유가족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 정말 사리가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는. 이런 거를 온 국민이 다 보는 SNS에다가 올려가지고 이게 왜 오는 거죠? 못이 가슴에 못이 박혀가지고 고슴도치가 되셨을 것 같아요 유족분들은.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권성동 의원도 예, 세월호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요 두 가족을 다 지금 그렇죠. 예, 세월호 유가족도 지금 욕보이고 1타 이태원 참사도 욕보이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심지어 그 세월호 참사 그 유가족들을 상대로 횡령범인 것처럼 예. 예, 그렇게 몰아가는 말을 어떻게 이분이 또 지금 그 국민의힘에 또 당 대표로 또 나선다고 또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요 국민의힘을 지금 뭐 저희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발언들은 적어도 정치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안타까워하고 같이 연대하고 꽃이라도 한 송이 갖다 놓고 예, 같이 눈물을 흘려야죠. 그게 공동체죠. 그게 공동체지. 정치인의 어떤 시민들의 표심으로 먹고 사는 이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이 유가족들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이 정치인이냐. 예? 그 유가족들 중에 윤석열 그 찍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 아무리 50%인데 없겠어요. 다 있지. 근데 왜 이렇게 갈라치기를 자꾸 하는 겁니까? 예. 정부는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할 때 갈라치기를 하는 거지만 예. 대통령이 되고 지금 집권 여당이 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 인식하고 예, 미안해하고 예,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자꾸 문제 보시면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예, 참사 영업. 참사 영업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정당을 보면 꼭 국민의힘이라서 네. 저희가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유독 이제 그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2차 가해를 하는 쪽은 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한테 좀 정치적으로 이제 불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계속 뭐 진상 요구하고 그런 거 보니까 뭔가 뭐 내년에 있는 그 총선에서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자꾸 이제 정치적 유불리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지자들도 이분들의 뜻에 또 따르면서 이런 그 폐륜에 가까운 언행을 또 일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런 게 우리 시민들은요 굉장히 표심이 무섭습니다. 예, 이 국민들의 대다수는요 이걸 지금 침묵 속에서 보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냉정한 평가를 할 겁니다 나중에. 네. 지금 자기 지지자들이 그런 말을 하면 좋아하고 또 자기 지지 또 어떤 극우 세력들이 이런 부분 표현에 대해서 뭔가 진실이냐 얘기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우리 시민들은 그걸 다 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 때도 그게 충분히 그게 드러났잖아요. 집권 여당 관계자분들 이런 표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뭐 참사 영업이니 세월호의 길을 가서는 안 되니 예,
유가족 외에는 사과하지 말라니 이런 표현들이 다 쌓여가지고 업보가 되니까 절대 이런 표현을 앞으로는 하지 마시기 바라고 국정조사를 통해가지고 그날의 진실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가족들의 절규입니다. 네. 의원들의 이런 말들을 보면서 그들의 자식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땠겠나. 그래서 국정조사에 대해서 왜 국정조사를 지금 추진 않았냐고 막 절규를 했습니다. 국정조사하고 저 우리나라 참 이게 보면 국회의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예산안은 원래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요. 네. 국정조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국정조사를 못하겠다. 이거는 그 생각해 보면 말에 이게 어폐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논리적 모순이란 말이에요. 네. 아니 둘 다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한쪽은 안 했다고 한쪽도 안 하겠다.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 국정조사가 다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정조사는 시일을 정하지 말고 좀 가능하면 길게 예, 진상이 다 드러날 때까지 계속 해야죠. 예. 50일 국정조사 기간을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반을 다 썼는데 벌써 이게 뭐 끝나면 그 끝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서울시가 그 참사 당일에 매뉴얼도 안 지켰다는 얘기를 하네요.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날 이제 프랑스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네. 사건의 중심에서 다 빠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오세훈 얘기가 별로 없어요. 예. 프랑스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면피됩니까? 예. 전화 안 합니까? 예. 전화 당연히 예. 되겠죠. 예. 근데 이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당일날 5분 이내에 시장에 보고해야 된다는 그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한 시간이나 늦게 아. 지체해서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거 징계하라고 하니까 뭐 본인도 못 알아본 게 자기의 잘못도 있으니까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도 단호하게 징계를 해야죠. 왜 한 시간이 늦어졌는지 묻고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는 뭐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예, 서울시 직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런 것도 지금 야, 지금 가만히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도 책임 없고 오세훈 시장도 책임이 없고 지금 용산구청장은 저 전화기 지금 막 버리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하나 구속되지도 않았고 지금 이런 참사는 일어났는데 예. 참사의 책임자는 없는 예.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서울시에다가도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는데요. 뭘 해봤냐면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그 안전통합 상황실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근무일지라는 걸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비공개했습니다. 네. 비공개한 이유는 구조 1항 4호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네. 그런 이유로 역시 비공개를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갔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근무일지 문서 중에 이제 일부는 공개한 게 있잖아요. 예. 29일 30일 공개했네요. 예. 예. 이거는 이제 보시면 예. 이렇게 쭉 이게 명단이 나오는데 네. 신기한 게 보시면 이제 6시, 8시에 이제 그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29일 날. 근무를 했죠. 예. 근데 그날 상황이 10시에 발생했잖아요. 네네. 10시에 아무 일도 없어요, 보면. 아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아. 이게 상황 근무 22시라고 딱 나와 있는데 6시 34분에 첫 신고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10시까지 어마어마한 그 압사당할 것 같다라는 신고가 빗발을 쳤습니다. 네.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신기한 게 여기 보면 이름을 최땡땡이라고 이렇게 쳐놓는데 제가 이제 정보공개 강의 저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성명 누누이 말씀하시죠. 네. 공개해야 돼요. 왜 누누이. 이렇게 최땡땡이라고 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관등 성명을 꼭, 네. 네, 꼭 돼야 돼요. 자기 소속하고 거죠. 이름을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찰이 여러분들한테 수면증 보여달라고 할 때 자기의 소속하고 이름 밝혀야 돼요. 네. 예, 근데 이런데 이름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리고 아무 일도 10시에 지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상황 근무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왜 서울시는 왜 이 일을 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 상황 근무를 섰는지가 이거 근무 일지만 보면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 팀장님의 말이 정확한 얘기죠. 지금 이게 근무를 섰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섰었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특기사항 꼭 적게 돼 있으니까 일지에.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보시면 여기 잠깐만요. 저 예. 지참 실시라고 그러네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참 늦는다는 거거든요. 네. 지각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최땡땡이라는 이 사람이 지각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네. 또 6시에 조퇴했어요. 네. 전화가 막 올 때 조퇴하셨나요? 네. 아니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조퇴한 거죠. 지각하고 조퇴하고 이게 참사 당일에 이게 참. 지각하고 조퇴하면 일 안 한 거 아닌가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늦게 와서 빨리 가면? 네. 아니 두 분이 다른 분인데 한 분은 늦게 참여하고 한 분은 늦게 조퇴하고 이랬단 말이죠 지금. 예. 참 외출 종료 후 상황 근무에.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했는데 참. 멀쩡한 외양간을 때려 부순 격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격이 아니라 네, 그렇죠. 거꾸로 된 상황이에요. 예. 지각. 그리고 30일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이때는 이제 이태원 사고란 말이 나오죠. 네. 예, 그래서 상황 3팀 전 직원 상황 근무 지시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제대로 된 근무일지거든요. 네. 예, 이런 근무일지가 전날에 전혀 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요. 예. 아이고. 아침은 뭐 상황이 다 끝난. 네. 끝난 무정부 상태로 네. 밤을 지샜네요. 그리고 이름 또 다 모든 이름을 또 고땡땡 채땡땡이라고 적어놨어요. 예, 여러분들 이 이름도 경찰에서 꼭 확보하셔가지고 이분들 제대로 근무했는지도 좀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이름만 써놨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뭐 상한 근무 섰다고 상한 근무 수당을 또 받으셨을 테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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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0월 30일 날 전 직원 상한 근무 지시를 아침에서야 비로소 하고. 네. 아침이 되어서야 이 참사의 상황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어쨌든 RTV가 이런 거 계속 집요하게 정보공개 청구해서 네. 지금 저희가 이런 거 계속 공개하고 있어요. 네. 다른 데는 공개 안 하고 있어요. 또 이게 참 이것도 앞두고 시민 여러분들 이런 정보공개 청구 계속 해주셔야 돼요. 또 다른 시민단체들도 해야 되고. 이 정도의 내용은 언론에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집요하게 파헤치고 맞습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들 네. 직접 인터뷰도 해보고 해야 될 내용 같아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그 서울시가 결국에는 수사 사각지대가 아닌가라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좀 있네요. 결국 이제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이제 특수본에 도대체 서울시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아니 서울시가요. 저희가 사실 눈이나 비 오면 이번에도 지금 제가 그저께는 어제하고 지하철이 섰잖아요. 네. 3호선. 오늘도 3호선이 이제 네. 일부에 이제 연기가 나가지고 독립문역에서 무학재역 사이에 이런 문자 막 온단 말이에요. 예.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뭐 또 지하철이 또 한강대교에서 서가지고 예. 네. 네. 이런 거는요. 우회하라 그러고 지하철 다른 거 타라 그러고 막 연락 오고 또 이번 주에 빙판이 많았잖아요. 빙판에 있으면 조심하라고 막 문자 오고 이러는데 이 태원에서 이 난리가 났는데 왜 아무런 문자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예, 네, 6시부터 난리가 났는데 만약 적어도 지금 이태원이 혼잡한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사오니 그 자리만 피해서 가라. 우회하십시오. 이런 문자만 갔어도 사람들이 이태원역에 잘 안 가게 되잖아요. 좀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날 서울시나 이런 데서 이런 문자 하나도 안 날렸거든요. 이게 지금 수사 대상이란 말입니다. 이날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 근무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아니 눈 비 오고 뭐 실종자 생기면 다 이런 문자 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빗발치고 언제 압사당할지 모른다 그러고 지금 너무 사람이 많다고 이런 신고가 와 있는데 서울시도 멀쩡히 아무도 있고 경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맞아요. 문자도 한 통도 안 오고 있고 이런 게 아무런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조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왜 서울시는 빠져 있는 거예요? 재난 문자는 그때 지진 났을 때 보니까 8초 만에 오더라고요. 예. 지진 나고 8초 만에 빨리 뭐 하려면 한파나 이런 그 뭐 폭설 관련되는 네. 안전 문자들은 많이 오긴 와요. 네. 그런데 네. 정작 중요하게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 이게 이렇게 사망 대형 참사가 났는데 그 전후로는 아무런 문자가 안 왔단 말입니다. 예, 그게 진짜 문자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문이네요. 네. 네. 아니 적어도 이태원역에 내리지 마. 이태원역을 지나갔어야죠. 만약에 이런 그렇죠. 게 안전이 위험했으면 이번에 장애인 단체가 시위를 하니까 지나쳤잖아요. 그냥 그런 맞아요. 것들은 예. 도대체 뭐 장애인 단체가 뭘 그렇게 방해한다고 또 지나쳐 그게 또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네. 장애인들은 근데
이렇게 사람이 복잡한데 여태는 왜 통과 안 시킨 거예요? 네. 이런 게 하나하나가 지금 되돌아보면 네. 지금 의문투성이에요. 참고로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일의 두이스부르크 시장이 네. 소환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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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지금 시장은 마치 뭐 나는 외국에 있었으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정말 시민들이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태원 참사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빠져 있어요. 네. 계속 용산구청장 얼굴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뭐 저기 누군가요? 그 저 청공인가? 그 대통령의 그 멘토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오세훈 시장을 차기 대선으로 이름을 올리는 뭐 이런 그 끔찍한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았죠? 그런 네. 얘기를 한가하게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생명을 지켜야죠.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네. 우주선을 성공시킨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 참. 우주선이.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정보공개 사이트들이 꽤 뭐 종류별로 이렇게 꽤 많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 해주었던 네. 곳이고 제가 총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아하.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고 계시면 네. 이렇게 전화기를 대시면 바로 연결이 QR코드로 네, QR코드로 연결이 될 아하.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핸드폰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밑에 이렇게 링크가 적혀 있을 거니까 누르시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 네. 정보 공개 포털 맨 왼쪽에 있는 제일 큰 QR코드 저것만 알아도 저는 8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그럼요. 이걸로 뭐 거의 다 됩니다. 네, 저기에 하면 이렇게 막 우리 게 아닙니다. 이관 돼서 이제 딱 물어보고 싶은 기관에까지 전달해 주시니까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정보공개 포털 눌러가지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분노를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이렇게 집중시켜야 돼요. 네. 네,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비공개했으면 왜 비공개했냐고 따져 묻고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냥 이게 뭐 욕만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 한 건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더 무섭게 만드는 그럼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거든요. 지켜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알권리라는 방송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집요하게 묻고 따지고 비공개한 거 있으면 또 왜 이걸 비공개했는지 여러분들 알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좀 이태원 참사를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반복은 아니지만 여러 회를 걸쳐서 다룬 이유는 이태원 참사를 이런 8년 전에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8년 만에 다시 수많은 죄 없는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일이 반복된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기억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들을 행여 게을리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거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떤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또 보여드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요. 또 저희들은 앞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지키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